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사진을 보면요, 여기에 뭔가 뼈 같은 게 있고, 그쵸? 그리고 이거 보니까 좀 무덤인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아, 이건 무슨 뼈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뼈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물, 토기 같은 게 있는데, 그쵸? 이것이 과연 무슨 사진일까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그 비밀을 알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볼까요, 한번? 자, 프랑스 중부지방에서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기에 부유층 어린이와 반려견의 유골이 다량의 부속품들과 함께 발견됐다.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기, 그러니까 로마의 제국, 그러니까 황제가 있었던 시기죠. 그러니까 로마는 공화정에서, 그러니까 원로원이 집단으로 이렇게 다스리던 체제에서, 기원전 한 100년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황제정으로 바뀌거든요. 네, 그때 시기, 황제가 다스렸던 시기에 이제 로마에 그거네요. 그 뭐지? 어린아이가 지금 묻힌 그건데, 여기 반려, 이거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뼈는 보니까 개인 것 같습니다. 반려견, 그쵸? 그리고 이거는 아마 어린아이 두귀골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고, 유품이 있네요. 네, 여러분, 프랑스는 옛날에 이제 갈리아라고 하는 지방이었죠. 그 유명한 카이사르가 여기를 이제 정복하죠. 네. 프랑스 고고학계는 이번에 발굴된 유골과 유물의 희소성이 커서 갈로로만 시대의 사회상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갈로로만, 그러니까 갈리아, 그죠? 갈리아. 그래서 프랑스 국립 고고학 발굴 조사 연구소는 중부 클레르몽페랑 인근 올나의 공항 건설 현장에서 만 1세 남짓의 어린애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다량의 부속품과 함께 출토됐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네요. 그죠? 어린아이의 유골은 가로 2m, 세로 1m의 직사각형 모양의 무덤에서 발굴되었다. 그래서 유골은 80cm 길이의 나무 관에 들어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이 무덤에서는 소형 테라코타 화병과 유리병 등 20여 개의 물품과 함께 곡물로 받쳐진 음식으로 보이는 닭과 돼지의 일부도 발견됐다. 그러니까 뭔 그건가? 어린아이가 죽었으니까 가서도 편하게 살라 뭐 이런 의미로, 그쵸? 뭐 같이 넣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테라코타 화병 안에는 오일 종류와 음료수, 의약품이 들어있었다. 아이고. 안타깝게도 이 부모는, 그죠? 되게 일찍 죽었네요. 특히 무덤의 유골 발치에는 반려견으로 추정되는 개의 유골도 함께 출토됐다. 이 개의 목 부분에는 구리 목걸이와 작은 종도 있었다. 실제 키우던 개였나 봐요, 그렇죠? 발치 어디지? 이게 지금 어린아이 것 같죠, 그렇죠? 보니까 여기가 두개골이 여기 지금 조그만, 그죠? 허벅지 뼈인 것 같고 이게 여기 팔뼈인 것 같고, 그죠? 여기가 야, 참. 근데 여기도 뭔가 뼈가 있는 것 같네요. 그쵸?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무슨. 여기도 하나 뼈가 있는 것 같고, 요거는 개뼈이나 개나 돼지뼈나 둘중 하나겠죠? 어쨌든. 네, 그래서 죽은 아이의 두개골 부위에는 이 어린아이의 손위 형제로 보이는 어린이의 유치 한 개도 같이 발견됐다. 자기 형의 유치도 하나, 그죠? 근데 이 유치는 가족들의 애도의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니까 같이 넣어서, 그쵸?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애타는, 그죠?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굉장히 안타까운, 너무 일찍 죽어가지고, 그쵸? 그런 게 굉장히, 그쵸? 뼈에 사무치는 그런 뭐라 슬픔 이런 게 느껴지는데요, 그죠? 이외에 장난감으로 추정되는 굴렁쇠 같은 유물도 출토됐다. 그래서 이 유골의 주인은 철기 시대인 1세기 초엽 이 일대에 거주하던 부유층의 자제로 추정된다. 그렇지. 아무래도 장난감 같은 것도 묻어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와, 이런 곳에다 묻혀있네요. 이야, 신기하다. 그리고 가족들이 만한살 남짓한 시점에 사망한 어린이를 매장하면서 구리 목걸이와 종을 단 강아지와 장난감, 그다음에 장례 음식까지 함께 매장한 것으로 보인다. 가서 외롭지 말라고, 그죠?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그죠? 그다음에 매장된 어린이가 살던 시기인 1세기 초는 현재의 프랑스 일대에 살던 갈리아족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그 로마, 그러니까 로마화했던 갈로로마 시대, 그죠? 그래서 갈로로마 시대에 골족 성인들은 죽으면 보통 유골을 화장했는데, 어린이의 경우는 가족 사유지에 매장하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다고 한다. 이런 기록이 있었겠죠. 근데 그걸 확인한 거겠죠. 그래서 프랑스의 학계는 이번에 출토된 매장 유골이 프랑스에서 출토된 어린이 유골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사례다.
그래서 양과 질면에서 매우 특별한 유물이라고 지금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매우 희귀한 케이스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연합뉴스 소식이었고요. 재밌습니다.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참 신기한 그런 유적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네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더 재밌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예,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